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전국에 있는 퇴비 공장을 그래도 좀 많이 견학을 가봤는데요. 네. 여기 와 보니까 냄새가 거의 안 나네요. 저희는 일단 비료 공장 건물을 썬라이트하고 광합성균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썬라이트하고 폴리카보네이트로 전면 개조해서 공사를 한 6년 전에 싹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균을 많이 받으면 일반 납품균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신협성 비료 주식회사.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회사가 몇 년 정도? 네, 회사는 저희 선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네, 계속 이어져서 제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태비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태비는 신협성 비료 송글입니다. 아, 송글이. 네, 네. 농민의 땀을 좀 연상시켜가지고, 네. 아, 농민의 땀을. 네. 대표님 아까 보니까는 이렇게 수건도 누르시고 땀도 많이 흘리시고. 아, 예, 예. 아. 여기 뭐 현장 지금 날씨도 그렇고, 네. 예, 현장에 이제 많이 둘러보고 하니까 이제 땀을 네. 많이 흘리는 편이죠. 그럼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직접 사업하시는 것보다도 현장에서도 좀 많이 일을 한다고 좀 보겠네요. 네, 그렇죠. 현장에서 직원들도 같이 뭐 동료도 하고. 아. 같이 현장에서 일도 좀 하고 근데 외부로도 나가서 영업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그리고 도시농업관리사 관리사들 배출하는 기관에서 강의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게 토양관리거든요. 토양관리의 기본적인 게 또 이제 밑거름을 줄 때 뭐 석회비료도 그렇지만 퇴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이제 퇴비가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썼을 때 특히 월동작물인 이제 양파하고 마늘에 고자리팔이나 뿌리빨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송구리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받아서 농협이나 아니면은 저 회사에서 이제 농민들한테 공급을 받아서 이 부숙 기간을 혹시 그 두구선에 써야 되나요? 아니면은 바로 쓸 수 있는 제품인가요?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가지고 오면 네. 개분, 돈분, 우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갖다 배합해서 톱밥하고 건물이어서 네. 배합을 해서 들어가면은 교반돼서 앞으로 나오는 그 시기까지가 한 25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숙장으로 가서 후숙장에서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또 후숙을 또 하지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2차 또 후숙을 또 합니다. 아, 네. 2차? 기계를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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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차 후숙을 한 다음에 또 요 이쪽 창고로 옮겨져서 이제 거기서 선별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포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한 8개월 정도가 보관을 했다가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퇴비는 제가 아까 물어본 것처럼 받아서 농가에서는 거의 1년 정도 이제 묵혔다가 근데 송구리는 그냥 바로 써도 되는지 그렇죠. 바로 써도 되고 저희가 이제 포장을 벌써 지금 7, 8월경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저희가 보면 저기 이제 야적장이 있어요. 네, 야적장에서 내년 봄 2, 3월에 출고될 때까지 보통 한 5개월 이상을 숙성해서 보내기 때문에 농가에서 받으면 이제 방송균이 하얗게 펴서 바로 살포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송구리가 보니까 여기 배합 비율에 보니까 뭐 개분, 톱밥, 미생물, 폐사료, 우분, 버섯배지, 돈분 예, 예. 개분 안교까지 있는데 네. 이게 보통 다른 퇴비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나요? 그렇죠. 각 여타 그 비료 공장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요. 네. 일단 저희는 축사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외부에서 다 전부 각종 그 돈분, 개분, 우분을 일단 성분 분석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차로 운반해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네. 그걸 갖다 다 선별해서 오지요. 저희 공장으로 올 때는 송구리가 네. 다른 퇴비하고 좀 다른 장점이 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는 퇴비의 숙성 기간이 일단 길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좀 다른 뭐 여타 공장도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뭐 폐기물이나 이런 거 일체 안 받고요. 보증표대로 네. 각종 유효 미생물들을 섞어서 그 규격에 맞게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미생물을 외부에서도 유해 미생물을 가져와서 소비하기도 하지만 네. 그다음에 직접 저희가 배양해서 이제 미생물을 배양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유해 미생물을 많이 넣어야 각종 그 유효균이 살아나서 네. 예, 퇴비의 그 악취 같은 것도 많이 네. 없어지고 또 부숙도 잘 되게 하니까요. 그래서 2차 발효할 때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그 발효기를 제작을 했어요.
공정 규격이 끝난 상태에서도 계속 후속적으로 발효가 되게끔 네, 그 시설을 따로 해서 2차 발효를 또 병양에서 진행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퇴비를 잘못 써서 농가의 농작물을 망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미부숙 퇴비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 미부숙 퇴비의 위험성 때문에 1년 정도 이제 부숙 기간을 갖고 농가에서 이제 노제 이제 야적을 했다가 그래서 사용을 하시는데 송구리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냥 받아서 바로 사용해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 퇴비는 일단 저 넓은 야적장에서 네. 장마가 끝난 한 7월 네. 중순서부터 생산을 하고 그 퇴비가 저희 회사에서 야적장에서 보관이 된 다음에 2월 달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후숙 기간을 거치고 다 여타 퇴비 공장보다는 그 악취가 상당히 덜하죠.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이 일반 퇴비하고 가격이 많이 비싸면은 농민들이 쓰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일반 퇴비하고 송구리의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좀? 보통 그 분산 가축분 1급 퇴비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경기도 쪽이 여타 지역보다는 퇴비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구리가 가격이 3,700원인데 네. 타 지역에서는 전라도 그쪽 쪽에서부터 강원도 이쪽 쪽으로 올라오면서 보통 한 3,500원에서 3,700원 또 비싼 데는 4,000원 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700원이면 네. 그 평균 가격이라 볼 수 있죠. 어쨌든 이게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연말마다 네.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전국에 이제 뭐 지자체마다 틀리겠지만 가격대가 한 그럼 얼마 정도 나오죠? 가축분 퇴비는 포당 그 1등급에 한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통상적으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네. 보통 한 1,500원 선이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그럼 송구리도 1,500원에 구매할 그렇죠. 수 있는 지역이 예, 있고 예, 예. 지원 사업에 따라 좀 틀려서 뭐 2,000원대 구매할 수도 있는 그렇죠. 보조금이 네. 보통 한 1,500원 선이면 전국 각지에서 다 지원을 공이 받을 수가 있는 그건 뭐 송구리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예, 3,500원에서 예, 예. 3,700원대 이런 퇴비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볼 수 그렇죠. 있게 예, 예. 우리가 농가에서 이제 퇴비를 쓰다 보면 이게 작물을 심어놓고 하게 되면 뭐 진짜 듣도보지도 못한 외래종 잡초들만 아, 일어나는 예,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뭐 송구리를 썼을 때하고 일반 퇴비를 썼을 때하고 뭐 차이점이 좀 있나요? 저희도 우분을 많은 양은 섞지는 않지만 저희는 우분이 한 5%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축산농에서 가져오게 되면 일단 여타 개분이나 우분 돈분하고 같이 배합을 해서 교반기 일단 80m 되는 교반기에서 온도를 갖다가 60도에서 70도까지 올려주기 때문에요. 그 안에 이제 그 풀씨의 그 나쁜 거는 다 사멸하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부숙 기간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농민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일반 퇴비를 썼을 때 이제 그런 경우들이 푸시 외래종 푸시들이나 이 풀들이 뭐 나는 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퇴비 사용해서 그런 경우인데 송구리는 또 그런 게 없는 게 또 장점이네요. 그렇죠. 풀씨는 거의 그 높은 온도에서 기간 25일 동안 또 계속 불어하라고 발효를 시켜주기 때문에 네. 풀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퇴비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일 자체가 그렇죠. 쉽지는 예. 않은 일이고 네. 근데 그것들을 뭐 가업으로 좀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신성엽 비료 예. 송구리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뭐 대표님 만나뵙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 네, 네. 이 30년 됐으니까 그래도 농가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그 경기도 일원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 그다음에 그 경남 경북 이쪽으로 그 퇴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퇴비를 지금까지 그 사용해 주시고 지금까지 뭐 농협이나 또 지자체에 대해서 뭐 저희가 나쁜 사례로 적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열심히 퇴비를 잘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대표님 만나봤고 송구리 퇴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가 사례들도 현장에서 다뤄보는 인터뷰도 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